이 학당 수련법을 인체의 이런 상중 하단전에 비교해서 한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. 근데 혹시 최근에 또 드리고 싶어서 예, 이 우리 상단전이 요 안쪽에 있습니다. 중단전이 요 가슴 안쪽에 있고 하단전이 배꼽에서 한 5, 6cm 아래 그 안쪽에 있어요. 그래서 안에 나중에 보면 여기 일렬로 서 있습니다. 기둥이 있어요. 가운데 기둥이 있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요. 그런데 저희 학당에 그세 과목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이 참나를 왔어, 참나를 각성하시라 그러는 거는 상단전에 불을 켜시라는 거예요. 이 전인 교육 하는데 이게 수련이 결국 이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. 이 영성이라는 건. 이 불완전하던 걸더 온전하게 만드는 거라, 이 먼저 여러분, 이 상단전이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. 여기서 알아차리는 자리가 여기거든요. 여기서 알아차려요. 그래서 지금 그 알아차린 자가 여러분 인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. 똑바로 서서 알아차리라고. 전후 좌우 두루 알아차릴 수 있게. 예. 동물들은 머리를 이렇게 꼿꼿이 못 쳐든다고요. 인간이 지금 제일 하늘을 닮아서 이그빛 등대에 해당되죠. 이 빛에 해당 빛을 비추는 자리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. 거기서 빛은 성경에도 나오죠. 위에 두지 빛을 아래에 두진 않느니라 하는. 그래서 위에서 다 비출 수 있게. 그래서 먼저 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. 참나를 찾으시면 오늘 기독교 강의니까 성령이 강림하면 예, 여기가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. 그 상징으로 우리 머리 뒤에다가 후광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. 요거는 상징이에요. 실제 빛이 나오는데, 그, 뭐냐면, 이빛 자체도 본체가 아니에요. 본체는 여기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그 상단전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, 동양에서. 요 안에 있는데, 이 빛이 앞으로 터져나오고, 뒤로 터지고, 뒤로 터지면 후광이고, 앞으로 터지면 앞에 빛이 보이고, 위로, 정수리 위로 터지면 위로도 솟아납니다. 삼화라고 하는 게 솟아. 빛이 이렇게 광선이 솟아나요. 다 본체가 어디겠어요? 여기 안에 있는. 그게 상단전이에요. 서양이나 동양이나 예전에 알던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. 정신이 어디 있냐. 알아차리는 자리가 어디냐예요. 요 상단전이. 송가체쯤이 이제 상단전 위치라는 거지. 상단전 자체는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육체에는 없습니다. 여기 아랫배 해부해 보세요. 하단전이 있나? 없어요. 여러분, 에너지 수련하면 하단전이 잡혀요. 이렇게 요만한 알이 있어요. 이 알을 느낌도 이제 그 에너지 또 양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그 부분에 에너지 씨알이 있다는 거 알아요. 가슴 안에도 씨알이 있고 뇌 안에도 씨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 수련이 깊어지면 그 씨알들이 전기로 꽉 차요. 액체도 충만하게 느껴지고 그 안에 뭉클뭉클한 거 액체 느낌은 그때그때 달라요. 기운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꽉 차면 정신의 힘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일단 전기는 꽉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 전기는 어디서 맡았냐? 전기 맡은 데는 하단전이니까 학당에 오시면 호흡 수련을 강조하고 참나각성과 호흡 수련 서로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. 서로 물대준다라고 표현하는데요. 용어 비결에서는. 하단전의 기운이 꽉 차면 여기 찬만큼 하단전의 기운을 늘 채워놓으면 여기 찬만큼 중단전 채워놓고 상단전 채워놔요. 여기만 채워놓으면 돼요. 여기서 알아서 흘러서 가요.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돌아다니. 이렇게 돌고 가운데 충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채워. 여기서 이렇게 도는 또 루트도 있어요.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. 그래서 계속 돌면서 다 채워놔요. 아랫배만 채워놓으면 전체를 다 채워놔요. 그게 채워져 있어야 정신이 빛을 발. 알아차리는 자리, 참나를 찾는 거는 참나는 의식이죠. 그런데 의식이 호흡 수련을 통해 전기를 채워놓을 때 전기를 이 상단전이 전기로 찰때이 의식이 훨씬 파워풀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. 의식 자체도 원래 에너지인데 이 참나 자체는 이것도 에너지인데 더 고차원 에너지고 우리 몸을 에너지로 채우는 거는 더 저차원 에너지로 채워요. 근데 이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도교에서는 선천기, 후천기 그러는데 요게 상호작용을 해야 여러분 원만해집니다. 인격이 원만해지고 에너지체가 이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에너지체, 그 안에 있는 영혼도 다 에너지예요. 전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힘을 받아야 정신력이 강해져요.
그래야 여러분이 육바람이를 하고 뭘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참나 각성시켜 놓고 호흡 수련하고 중단전이 이제 우리 심장과 이제 관련된 영역이죠. 이 영역에서는 이제 실제 이 우리 생각 감정이 구체화됩니다. 여기서는 양심 성찰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양심 성찰은 목표가 뭡니까? 예, 양심 51% 이상. 양심이 내 감정에서 주도권 잡게 할 거. 내 마음에서 주도권 잡게 할 거. 내 가슴에서. 요세개 공부가 맞으면 여러분은 온전해집니다. 예, 참나 각성했죠? 이 호흡 수련을 하면 참나의 에너지, 선천적 에너지도 보강해지죠. 후천적 에너지. 이제 이 영혼 육 전체를 보강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영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게도 도와주고 혼도 에너지체예요. 그래서 우리 죽으면 혼을 사람 모습으로 보잖아요. 귀신 봤다는 사람도 혼을 본 거거든요. 근데 혼이 사람 모습으로 있어요. 혼도 에너지체입니다. 혼도 에너지체예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체는 이제 육신과 관련된 에너지체죠. 더 이제 구체화된 거, 에너지가. 고 에너지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락이라고 하는데 다니는 고 에너지체에 있어서도 기운을 대줘요. 그럼 이게 전체 영혼육을 다 대줘요. 그래서 영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, 혼이 변화하는 거. 자, 영이 각성하는데, 혼이 변화하는데, 영적인 육체가 만들어지는데, 영혼육 모든 게 에너지입니다, 사실은. 그래서 그 에너지에 여러 차원이 있어요. 근데 호흡 수련을 통해 그 에너지 전반적 차원을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호흡 수련이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게 이거는 자 깨어서 양심하면 돼요. 어느 종교나 이건 다 이게 어느 철학이나 깨어서 성령으로 깨어서 불성으로 깨어서 유교 같으면 이 양심이 깨어 있게 해서 구체적으로 양심을 실천해라. 황금률 해라. 육바람을 해라. 팔정도 해라. 이게 답니다. 모든 종교는. 모든 종교에 밀교라는 게꼭 있는 이유가 호흡하면서 해라 이거예요. 호흡하면서 해야 더 깨어있게 되고 양심이 승리하게 하는데 에너지가 도움이 안 되면요. 에너지가 약하면요. 양심이 못 이겨요. 의지는 있어요.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. 막을 힘이 없어요. 나한테. 힘이 없다는 게 느껴지시면요. 호흡 수련을 하셔요. 정신력이 딸린다는 게 와요. 그럼 호흡 수련을 해주시면 정신력이 살아나요. 그 힘으로 하면 돼요. 그래서 요게 아주 비방입니다. 호흡 수련은 이건 비방이에요. 게임 어디 뭐 인생이 게임이다.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는 거. 보통 매뉴얼엔 이것만 넣어놔요. 요건 빼요. 요거는 따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게임으로 치면 이게 게임을 쉽게 하는 비방이에요. 누가 게임을 좀 수월하게 하고 있다. 몰래 이거 하고 있어요. 요거 쓰고 있어서 그래요. 뭔가 보약을 따로 빨고 있는 보약이 있는 것 같다. 아무래도 요거 빨고 계시. 옛날 조선 선비들도 요거 얘기는 안 해요. 요 얘기만 주로 해요. 깨어 있어라, 양심해라. 유교에서는 경이라고 그러죠. 경해라, 양심해라. 그러면 가문에서 내려옵니다. 호흡 비방이. 사대부 집안엔 호흡 비방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선비의 호흡법이 있어요. 각 가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. 그거 하면서 하면 더 빨리, 사서상경을 외워도 더 빨리 외우고 더 빨리 하는 거예요. 이해도 빨리 하고 실천할 때는 힘이 나. 더 깨어있고, 더 이해 잘하고, 더 실천 잘하면 끝이죠. 원래 유교 조선 선비들 3종 사업이 거경, 깨어있기, 국리, 원리탐구, 역행, 실천인데, 요 사실 이게 다 지금, 이거 다 하나로 참나로 하는 거예요. 참나에서 이거 잘하자, 그럼 이게 지금 양심, 참나각성과 양심실천에 다 들어있죠. 참나각성하고, 고힘으로 양심실천하고, 거경이 참나각성이고, 국리, 역행이 양심실천입니다. 그러니까 이니에이지 분석 잘하고 실제로 모르는 건 바로 실천해 버리고. 근데 문제가 요세 개가 다 사실 또 에너지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호흡 수련을 해줘야 여기 다 탄력을 받아요. 더 깨어 다 에너지 쓰는 거예요. 여러분 깨어 계시는 것도 에너지 쓰는 거예요. 에너지 딸리면 깨어 있기도 힘들어요. 여러분 몸 힘드시면 깨어 있기도 힘들어요. 강하게 못 깨어 있어요. 별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인간이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데. 이상적인 얘기 해봤자죠. 지금 내가 못 깨어 있겠는데. 그럼 보약 빨아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뭐, 이렇게 좀 에너지 주입해줘야 이게 깨어나요. 그 밥은 왜 드세요? 에너지 딸리니까 드시죠. 밥안 드시면 여러분 몇개 굶으시면 좀 뇌가 잘안 굴러갑니다.
정신작용이 힘들어요. 이런 작용들을 하기. 근데 육바라밀을 아주 섬세하게 분석해서 분석한 대로 바로 실천한다. 이거 다 에너지예요.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 성현 보살 뭐 이런 그 위대한 뭐 사도가 되겠다. 에너지 엄청 필요합니다. 일반 에너지로는 그렇게 못 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에너지가 딸려서도 못 가는 거예요. 뭐 우리 북한산 저 집 앞에 늘 있습니다만 좋죠. 저기 올라가면 좋겠죠. 안 가죠. 잘. 그래서 거기 올라갈 힘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건 괜찮은데 진짜 좋겠는데 힘 딸려서 못 갈 때 그 답답함이 있죠. 난 저기를 못 가는데 힘이 없는데. 정신도 그래요. 진짜 육바라밀 좋고 다 좋은 거 알겠는데 힘이 딸려서 못 하겠어. 10분 깨어 있으면 한 1시간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. 그러면 이 어느 세월에 육바람이래요. 왜 현상계가 나를 놔두나요? 뭐 힘든 일이 좀 쉬었다 오나요? 몰려오는데 그걸 내가 이겨내려면요. 단전 빵빵해야 됩니다. 단전 빵빵하게 하라. 정신은 초롱초롱 깨어 있어라. 양심이 내 가슴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라. 요 세 가지가 우리 학당에서 3대 과목인 이유가 요 세 가지를 하면 상중하단전이 원만하게 개발됩니다. 이 정도 해주지 않으면요. 여러분 현장에서 양심 구현 못해요. 양심 분석하다 힘 딸려 쓰러져요. 양심 노트 좀 쓰다가 한 50분 쉬고 또 10분 쓰고 50분 쉬고 결론 잘 안 나고 그럼 최악이죠. 결론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. 자, 이런 거. 그래서 홍익학당 공부법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. 상중하단전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좀 유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.